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2020년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를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운 날씨를 한순간에 뜨겁게 만들어버릴 디스토션 그렇습니다. 1919년 베스트 기어 때는 디스토션보다 퍼즈 이펙터들이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문을 선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20년에는 엄청난 디스토션들이 출시가 되고 수입되면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했고 그만큼 선정이 어려웠던 부문입니다. 2020년에 출시된 수많은 명 디스토션 페달에는 하나의 큰 공통점이 있었는데 연주자의 뉘앙스를 가감없이 무대와 스튜디오로 옮겨주는 높은 해상도를 갖춘 디스토션 페달들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디스토션 페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1 인벤션스 이펙터 DRB 넘버 3 은총씨 10점 저 10점 네. LPD 페달스의 68 디럭스 위드 인디펜던트 부스트 은총씨 10점 저 10점 네. 잭슨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아사비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실제로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잠깐 사이에 이름이 변경이 됐어요. 원래는 엘구아포였는데 아사비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름이 변경이 됐습니다. 마테우스 아사토 시그네처죠. 네. 은총씨 10점 저 10점. JHS에서 제작이 되는 폴 길버트 PG14 은총씨 10점 저 9.8점 네. 메사부기에서 제작이 되는 골드마인 은총씨 9.5점 저 9.5점. 디스토션 부문에서는 제가 구입한 페달이 이렇게 두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랑스럽네요. 일단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오버드라이브도 이제 주목해봐야 될 페달들이 많았지만 디스토션 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살벌한 애들이 많이 나왔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뭐 정말 미쳤던 디스토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펙터들이 확실히 디자인 자체가 좀 상향 평준화가 됐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면만으로도 되게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만 있는데도 이 페달들의 개성, 이 회사별로 개성도 보이고 다 디자인들이 되게 이뻐요. 심지어 맞아요. 굉장히 예전에 투박했다라고 생각했던 메사부기조차도 굉장히 그 메사북의 앰프 중에 캘리포니아라는 앰프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연상시키는 굉장히 아름다운 컬러를 되게 크림색과 이제 골드의 조화를 잘 뽑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형님이 이제 구매하신 요 두 개가 네. 있고 저도 여기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폴기버트 시그네처 그 조던이 그려져 있는 조던인 것 같죠. 맞습니다. 뭐 하여튼 그 제가 조던 오늘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도 신고 왔죠. 여튼 그 이 JHS는 원래도 이쁘긴 한데 이런 아트웍이 또 이제 이 나이키 이제 조던 스니커즈가 들어가면서 뭔가 좀 더 아기자기해지고 그리고 뭐 잭슨 오디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원래 이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페달 보드 위에 드라이브 계열, 디스토션 계열을 다섯 개를 올려서 다니는 연주자들은 흔히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이렇게 올렸을 때 굉장히 조화롭고 아름다운 룩을 완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하나씩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시와 동시에, 그러니까 수입과 동시에 버즈비에서도 품절이 됐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 리미티드 에디션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지금까지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1981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품가보다 중고가가 더 비싼 그 페달. 그렇습니다. 이 쏟아지죠. 네. 쏟아지는 느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1981 검은색을 페달보드에다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운드도 사운드고 디자인이 정말 압도적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해상도 해상도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연주자의 뉘앙스를 완벽하게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잘 써야 되는 페달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잘 써야 되는 페달이긴 하지만 압도적인 사운드를 자랑하는 페달이었다. 다음은 제가 사랑에 맞이 않는 68 디럭스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요. 부스트까지 켜서 사운드도 들어보고 이 채널 변경도 하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고 부스트를 끈 상태로도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아, 훌륭합니다. 자, 채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게 LPD 바꿔주면 나의 앰프가 갑자기 마샬 앰프로 변해버리고. 맞습니다. 아. 굉장히 압도적인 사운드.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테우스 아사토의 아사비. 그렇습니다. 사운드를 계속해서 변경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네. 일종의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멀티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네?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담고 있었던 페달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칩셋을 요즘에는 따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그렇더라고요. 열어서 칩셋을 꽂아서 사운드를 변경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메리트를 갖고 있는 페달이다. 은총 씨가 처음에 이 아사비 페달을 만났을 때 뭐 무난한 드라이브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렇죠. 큰거 다쳤죠. 가격까지 알아보면서 이거를 당장 사야 되는데 했던 기억이 네. 지금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면 쭉 드라이브를 같이 켜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그렇죠. 팬더 콤보 앰프에서 스택 네.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친구다. 그리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다음은 오늘 올라와 있는 페달들 중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개성이 강한 페달이죠. 폴 길버트 PG14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드라이브랑 달리 약간 퍼지함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JTM 사우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는 페달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끝이 살살살살 말리는 그렇습니다. 듯한 느낌이 있어서 꽝꽝 그렇죠. 연주자의 뉘앙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톤을 연출할 수 있는 페달이었다. 그리고 디자인으로 따지면 1981이랑 이 친구가 가장 압도적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저희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네? 사운드를 듣고 깜짝 놀랐던 메사북의 골드마인. 네. 그렇습니다. 이 2020년도 물론 2020년도에 국한된 상황은 아니지만 네. 이 디스토션들의 성향들을 평가를 내릴 때 마샬이라는 브랜드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여기 올라와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3개 많게는 4개까지도 마샬에서 영향을 받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마샬과 렛 시 줄을 이룬 해였다. 2020년도는 네. 디스토션 사운드의 마샬과 렛이 줄을 이룬 해였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고 정작 주인공인 마샬 자체는 요즘에 조금 그렇습니다. 빌빌대고 있는 반면에 마샬 사운드를 위시한 이런 디스토션 페달들은 압도적인 사운드를 연출을 하면서 이 풀스택 개인 사운드까지도 페달로 연출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정리가 되네요. 여러모로 이 디스토션을 다루면서 제가 이전 시간에 다뤄봤던 오버드라이브 시간대보다 마음이 좀 더 업
된 상황이네. 목소리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은총 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가장 인상 깊었던 디스토션 페달을 하나 선정을 해주신다면?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JHS를 뽑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JHS는 저의 성향이 많이 탄 페달이고 이 2020년에 저를 제외하고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은 영향력을 일으켰던 페달은 아무래도 1981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다른 페달들도 훌륭하게 이제 좋은 페달이긴 하지만 이런 뭐 순식간에 품절이 된다거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는 네. 뭔가 그런 이게 사실 1981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상 속의 동물 그 해태 같은 거였는데 사람들이 다 막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로 보긴 하는데 뭐 한국에서 판매처가 없다 보니까는 뭐 좀 발 빠르신 분들은 이제 해외 직구로 구매하셔서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계셨었고 1981이 올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많은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나.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2020년대의 이 양대산맥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1981과 이 제가 선택한 68 디럭스 실제로 구매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68 디럭스를 2020년 가장 인상 깊었던 페달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랄까요? 이 압도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조합으로 그렇죠. 연주를 할 수 있고 그거를 불편하지 않게 잘 쉽게 손쉽게 변경을 하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 자체에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매장에 한 분이 방문을 하셔서 이 68 디럭스를 보고 가셨는데 사운드가 연주를 해 보면 은총 씨도 아까 잠깐 저희가 세팅해서 톤을 잡고 있는 사이에 소리 정말 좋다라고 정말 얘기를 좋습니다. 하셨던 것처럼 이 LPD 2020년 또 LPD의 해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2020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딜레이를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